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. 아,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눕고 우리들이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은 양이 원해서 양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의지로, 목자가 우리를 거기에 이끌고 목자가 우리를 누이시는 거구나.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어요. 양의 의지로 목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의지로 양이 움직여져요. 그게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목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, 그러므로 인하여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,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,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.